네 소식 뉴스에서 봤어. 봤겠지. 워낙 떠들썩하니까. 이틀 후가 3차 공판이랬나? 어떻게 날짜까지 알아? 걱정돼서 뉴스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거든. 그 사망한 환자가 피가 묽어지느냐? 그거를 엄청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다며? 뭐 비슷한 양을 먹은 다른 사람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도 찾았고. 그럼 너 3차 공판 때 되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? 뉴스 많이 봤나 보네. 참, 그 논문 하늘이가 찾아준 거야. 논문 아니었어도 금방 밝혀졌을 거야.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니까. 그리고 난 너 꾸준히 믿고 있었고. 고맙다, 믿어줘서. 역시 동창이 최고네. 우리는 그냥 동창이 아니지. 응? 우리 서로 호감 있는 사이였잖아. 호감? 우리가? 기억 안 나? 얘 봐라. 맛있게 먹어. 너 그 식당 보낼 때 나한테만 소세지 엄청 많이 퍼줬잖아. 그리고 정규 20등까지 끊어서 특별 자습했을 때도 나한테 엄청 잘해줬고. 정우야, 나 지우개 좀 빌려줄 수 있어? 너 가져. 가져? 지우개 빌려달라니까 아예 통째로 줬던 거 기억 안 나? 나 그때 평생 먹을 소세지 다 먹었잖아. 아, 그리고 뭐 사랑은 뭐 지우개를 타고야? 뭐야 진짜. 그때 네가 자꾸 나한테 막 호감 표시하니까 나도 막 호감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. 어머, 나 뭐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하네? 그래도 뭐 애기 때 얘기니까 그치? 미안해. 텔레비전 다리 줄 알았네? 너 늦었다. 그 이만 일어날까? 그 내가 재판 자료 좀 준비해야 해서. 계산해 주실래? 네, 계산 들어드리겠습니다. 제 번호 아직 안 바뀌었지? 아마도 안 바뀌었을걸? 내 문자하면 조금 그 옛 호감 이런 게 좀 다시 떠오르겠지? 쟤랑 나랑 추억이 많았네. 아, 많았구나.